인사할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투! 비하이어 레이스! 안녕하십니까? 후! 주들 안녕하세요. 잘 보이나? 오늘 조금 더. 역시. 안녕. 빨라. 안녕하세요. 동훈이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광주 가는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여기요. 어딘가? 저희는 지금 호남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분은 경부 고속도로. 저번에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오늘은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경부예요. 지금. 아직 경부예요? 네. 아직 뭐야? 이따가 호남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좀 뭐 우리 또 와우 씨에겐 좀 특별한 날 아닙니까? 아 그렇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네. 지금 광주, 광주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거요? 아 머리 고정하려고 일부러. 누가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이쁘게 핀 꽂았어요. 머리 핀. 안 꽂았어요? 네? 저 안 꽂았어요. 아 없어요? 고향 간다고 또 지금 이쁘게 좀 건넨 네. 거예요? 꽃단장. 어. 어제 네. 금이 환영 하는 건가요 오늘? 네? 금이 환영 하는 건가요 오늘?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을 수 있겠네요. 머리가 금색이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용산 가봤잖아요. 네. 네. 별거 없더라고. 모르는데였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광주는 그 광주의 그 또 향기가 또 달라요. 다르다고? 향기가 다르다고? 네. 무슨 냄새 나는데? 광주 냄새? 자 그럼 이참에 광주로 이행시 한번 가시죠. 광! 광주의 주 주인은 당신입니다. 네. 광주의 주인은 광주 시민들이죠. 아, 네. 땅 사셨어요? 네? 땅 있죠. 땅 사주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이제 지방 편성이네죠? 네. 네. 저번 첫 번째 이제 부산을 갔다가 부산. 네, 광주 가기 좋은 날씨네요. 맞아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늘이 진짜 역대급으로 이쁩니다. 아, 하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까요? 살짝만? 보이려나?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늘? 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빛에 비춰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네요. 보여요? 네, 살짝 보여요. 진짜 예뻐요. Welcome to San Francisco. 초록색 머리 어디 갔냐고요? 사라졌습니다. 어제 샴푸, 샴푸 다섯 번과 함께 사라졌어요. 어저께 저 샴푸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거의 샴푸로 거의 빨래 그냥 열 번 하는데. 그 이제 그 개울가에서 그 아, 하는 약간 급필로 네, 했습니다. 머리. 네, 맞아요. 빨래판으로. 왜 전부 초록이에요? 이거 저희. 더쇼였었나요? 네, 더쇼. 그렇죠, 저희 더쇼에서 입었던 무대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또 이렇게 날도 좋은데 초록초록하게 또 입고 왔습니다. 어제는 핑크핑크였죠? 네, 핑크로 맞췄죠. 네, 오늘 와우가 광주 오면 뭐 맛있냐 그랬더니 설빙이 맛있대요. 아, 뭐 또 상추튀김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아, 상추튀김이 있는데 상추튀김? 사실... 네, 그랬어요. 네. 상추쌈으로 이제 말해야 된다고 네, 상추쌈튀김. 아, 상추쌈튀김 튀김을 상추에서 네, 그런 거래요. 아, 그러니까 상추를 튀겨 먹는 게 아니라 튀김을 상추에 싸 먹는 네, 거예요. 튀김을. 아, 오. 이렇게 하면 잘 나가? 근데 튀김은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잘 나와요. 네. 동민 형만 뭔가 둥근 애처럼 떠 있는데 약간 텔레토비 그 팬님 애기처럼. 이제 그만. 그 아. 상추 튀김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긴 하죠. 나는 이거 태어나서 와우 형한테 처음 들어봐가지고 상추튀김이라는 거를. 아 진짜? 응. 아 상추튀김이 근데 진짜 광주밖에 나는 없나? 같은 전라도였는데도 몰랐어. 잠시만요. 광주야? 광주. 지금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보요? 핸드폰 누구 거냐? 화질 짱짱맨. 오! 와우 거예요. 와우 거. 오늘 와우입니다. 와우 씨 거입니다. 앞으로 와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와 킹 와우. 여러분들이 극구 제 거를 거부하셔서 이제 또 당분간 제 걸로는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처음 켰을 때 좋았는데 두 번째 할 때 안 좋아졌어요? 이게 약간 데이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찌리진데 4분할이어가지고 픽셀이 4분할이었어요. 아, 일단 오늘 킬 때부터 HD 권장 그걸로 일단 그걸로. 화질 우선으로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오늘 느낌 좋았죠. 아 저희 어저께 제가 이제
정말 공들여서 쓴 그 회의록 다들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야, 너 글씨 잘 쓰다. 너 그 글씨 잘 쓴 게 아니었잖아. 찍어서 올린다고 그러시길래 최대한 잘 썼어요. 잘 썼어. 노력한 게 뭐였어? 네, 글씨 귀엽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한 8월 이후로 펜을 안 잡아가지고 몇 년이야?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회의록에 좀 기억, 제가 좀 기억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요? 기억이 나는 내용이 먹방. 아, 여러분 회의록 먹방 진짜 하는 거야? 네, 먹방.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먹방 넣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은 네. 그 팀을 나눴어요. 네. 팀을 너와? 네, 너와 나는 거야? 네, 대표님이요. 아. 대표님이랑 이제 직원분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팀을 나눴는데 네. 이제 디저트 팀이랑 블랙앤블루 팀 아. 네, 나눠가지고. 아, 그럼 디저트는 디저트 팀만 먹어요? 디저트만 먹나요? 무슨 소리예요? 블랙앤블루만 먹고 싶냐? 아, 그럼 좋네. 진짜 검은 음식만 먹어볼래요? 검은 냄? 짜장면? 짜장면? 검은콩이랑 아. 그 뭐냐? 파란색! 파란색! 빨리 빨리! 파란색 뭐였지? 파란색! 팥빙수! 아, 팥빙수 뭔 소리야? 팥빙수 아니야?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좋은데? 좋다! 안돼 안돼 안돼. 아, 어쨌든 그래서 팀을 나눠서 먹방을 찍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13일에 한 번, 20일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빨리 하고 싶어서 일단 은비팀이 먼저. 어, 좋아! 1부! 그런 게 어딨어! 네? 내 마음이에요, 내가 적었으니까. 사원 마음이지, 이거는. 그럼요. 와. 그리고 이제 블랙앤블루 아, 팀이 20일이었나요? 그럴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네. 저희가 그 메뉴를 선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회의에서 나왔던 게 이제 메뉴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메뉴 그런가요? 10개를, 네. 진짜 있는... 먹고 싶은 거 5개. 그리고 막 별거 아닌 거 5개를. 초밥! 그니까 막 뭐 치킨, 피자, 뭐 탕수육, 뭐 짜장 뭐 이렇게 해서 5개를 고르고 네. 그 5개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새콤달고 물, 아, 조스바젤리 조스바젤리 막 이런 거 막 어. 5개 해가지고 어, 맛있는 거네. 그냥 우리가 조스바젤리 맛있는데 우리가 막 가위바위보나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네.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먹방 때 할 거. 그거 맛있어요. 콤프라이트 그거 에너지바 콤... 아, 그거 맛있더라. 맛있지? 맛있지? 맞아 맞아 콤프라이트 맞아. 에너지바 콤프라이트 에너지바 맛있더라. 배고플 땐 다 맛있죠. 그러면은 나는 나 요즘 그거 그렇게 먹고 싶더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나 그거 먹고 싶어. 그거 알아? 중국 당면 알아요? 어? 바로. 엽기 떡볶이. 아, 엽기 떡볶이. 넓은. 아, 그러니까 엽기 떡볶이가 맵잖아요. 어, 매워. 안 매운 맛이 또 있어요. 엽기 떡볶이를 안 맵게 해서. 안 매운 맛이 있다고? 중국 당면을 따로 구매를 해서. 중국 당면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당면이 되게 커요. 납작해. 어, 아, 그 마라탕에서 먹는 거. 그렇죠. 어. 근데 그거를 삶아서. 엽기 떡볶이에 넣어서 치즈랑 이렇게 버무려 먹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네. 그거 근데 진짜 맛있대요. 주로 할 수 있나? 어? 주로 진짜 맛있대요. 추가할 수 있죠. 추가할 수 있죠. 우리 맘이에요. 어차피 그거 약간 배달시켜 먹거나 그런 거. 우리 아, 그 약간 오케이. 조금 살짝 꼼수를 써가지고 네. 메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중국 당면 플러스 꼬바로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꼬바로! 꼬밥 플러스 막 뭐 이마트 오. 이마트 닭강정 막 이런 오. 거 괜찮다. 약간 세트 메뉴처럼 괜찮다. 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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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라면 플러스 치킨 오. 피자 플러스 뭐냐? 스파게티 스파게티 오. 피자 플러스 스파게티 괜찮다. 보쌈 플러스 막국수 와 이런 식으로 좋은데 뭐 닭발에 뭐 무뼈 닭발에 뭐 아니 뭐, 주먹밥 뭐, 아니면 주먹밥 아니면은 뭐 왕창 어 양 양꼬치 양꼬치엔 칭따오 얘한테 양꼬치엔 하얼빈이죠. 아, 양꼬치엔 칭따오죠. 아 양꼬치에는 네 양꼬치엔 면이죠. 꼬바로지 꼬바로 면. 꼬바로 아 마이 갓 칭따오 칭따오가 왜 나온거야 칭따오 아 칭따오 맛있습니다. 안돼 근데 V앱에서는 네네네 맥주는 안되기 때문에 맥주는 다 가족죠. 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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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꼬바로 그래 맥주 대신에 탄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트레비로 트레비. 아 근데 아 그 군 그 민 그 온수면 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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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양꼬치 집에서만 파는 그 온면 그 진짜 아 망원동에 또 그 TV에 출연한 곳이 있어요. 아, 네. 맛있지. 저희가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는 집 있거든요. 망원 진짜 네, 어, 망원동에 맛있지, 맛있지. 와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진짜 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먹고 싶다. 아, 배고파 갑자기. 방금 먹었잖아. 또 아, 배고파. 밥 먹었냐 그러셨는데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 다 배고프다 그러시네. 단골 멘트죠? 하나 둘 셋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그 이거
모션 같이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먹었어요? 이게 내가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팬분들이 아 먹었어요. 약간 좀 건성건성 대답해. 야 이제 아니요 대꾸도 안 하셔. 대꾸는 안 해.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바로 모르세요. 이제 안 물어보려고 삐졌어. 어떤 분들은 아 못 먹었다니까 못 먹고 다닌다고 안 먹어. 근데 야, 시간이 안 된대요. 아 근데 진짜 아, 뭐야 지금 밖에 너무 예쁘다. 와 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곡성 같아. 여러분 보여요? 와 이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요 여러분? 완전 진짜 오늘 해피 선데이입니다. 진짜 저런 데 가서 와 한 30분만 걷고 싶다. 보여요? 완전 이쁘죠? 와 저기 와 너무 예뻐. 미쳤어. 우왕 와 와 진짜 와 햇빛이 여러분 이거 그 슬램덩크 OST 한번 불러주세요. 동시 뜨거운 거리 들어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광주. 네? 여러분 곧 있으면 터널이 나옵니다. 어? 터널이 나온다고요? 안 돼요. 오!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너에게 아니, 가고 있잖아 여러분. 이제 시작이야 슬램덩크. 여러분 외치고 싶어. 음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메뉴 추천. 네 슬램덩크 지성 메뉴. 아 요즘 메뉴 일단은 가볍게 저는 터널 여기 불 좀 켜줘요. 고급 터널인가요? 터널에서도 고급 터널인가요? 연결 가능한가요? 고급 터널? 고급 터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살았습니다. 오케이. 살렸습니다. 네, 살렸습니다. 아, 와우. 아니야 불안정하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이거 네. 끊기지 않아요. 야, 나와요. 이게 화질이 떨어진다. 네네 네. 괜찮아요. 연결 괜히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러면 네 명 각자 하나씩 먹고 싶은 메뉴 추천하시게 될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음식 약 1분간 받겠습니다. 꼬바로 렛츠고. 꼬바로 탕수육 꼬바로 삼합 나왔습니다. 삼합? 와 삼합? 삼합 왜요? 네? 다들 삼합만 말하고 뒤에 얘기할까요? 곱창 전골. 제가 곱창은 좋아하는데 곱창 전골을 안 좋아해요. 파스타, 만두, 닭똥집, 엽떡, 회. 엽떡 너무 매워. 육회, 부대찌개. 내 사랑 먹으래요. 그거는 아, 항상 육회랑 연어회랑 그다음에 고기전이랑 김치전 맛있어. 그것도 먹고 싶다. 물회. 물회. 한치 물회. 아니면 물회 국수 아니면 와 빵. 물회 먹고 싶다. 물회. 와 물회 너무 맛있겠다. 아 저는 그게 먹고 싶어요. 신전떡볶이. 신전떡볶이 맛있어. 신전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요즘 되게 많이 또 먹더라고요. 우리 되게 자주 먹던 건 뭐지? 배달음식 스쿨푸드 그거랑 신전떡볶이. 저희 그거요 형 그거 에그 스팸 에그라이스. 스팸 에그라이스 밥주남. 스팸 에그라이스 맛있지. 여기 이제 꺼도 될 것 같아. 앞에 오뎅튀김? 신전 사이드 메뉴 뭐 먹어? 아 그거죠. 그 아 뭐였지? 오뎅튀김. 아 그 우리 닭갈비. 맞아 닭갈비. 닭갈비 진짜 맛있는 집도 있어가지고. 아 참 뭐였지? 아 잡채튀김. 어? 잡채튀김. 신전 잡채튀김 말도 안 했어. 진짜 끝장납니다. 김말이 튀김이 아니라 잡채튀김. 네 잡채튀김. 아 잡채 맞나? 네 어쨌든 잡채튀김이에요. 근데 우리 그 메뉴 그거를 그러면은 뭐 예시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먹방 하기 전에 제가 보세요. 네, 10개를 좋은 거 5개, 네. 나쁜 거 5개를 일단 이건 가안이에요. 네. 일단 정해놓고 네.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뭐 돌리기나 약간 이런 걸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해서 하나씩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저트 팀이 블랙앤블루를 다 이겼다. 네. 그러면 이제 블랙앤블루는 먹방 키고 1시간, 2시간 뭐 시간 동안 물이랑 조스바 젤리랑 뭐 와우껌이랑 뭐 이런 거만 뭐 군것질만 하다 가시는 거예요. 와우껌이 나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채울 수 없는. 본인은 아. 와우껌을 드시겠습니까? 랍스터를 먹겠습니까? 배가 안 차는 거죠. 배가 안 차는 거죠. 먹방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왜냐면 오케이. 내가 예상을 하는데 우리 먹방하는 날 분명 공복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형
공략하지 마세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먹방하는 날 무조건 공복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불불이 근데, 이길 거야. 불불아. 오, 불불. 불불불불. 아, 게임이 뭔데? 게임은 몰라요. 아니, 몰라. 여러분, 요즘 재밌는 게임 뭐 있어요? 게임 추천해 주세요. 할 만한 게임. 김밥도 맛있어. 아, 잘하시네. 게임 허벅지 씨름 어때요? 네가 이기잖아. 게임. 빨리. 빨리 괜찮다고 해야지. 네? 어? 이기려면. 아, 허벅지 씨름. 그거 하자. 삼행시 게임. 어? 삼행시? 어. 끝말잇기? 끝말잇기. 아, 삼행시 게임이래. 끝말잇기. 우리 끝말잇기. 여기서 대충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할 거다. 어. 끝말잇기 한번 해봐요. 아, 그럴까요? 세 글자로? 끝말잇기. 네 글자? 오케이. 네 글자? 네 글자, 오케이. 센스, 넌센스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말 안 돼도. 아, 오케이. 자, 누구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네. 네. 역지사지. 불불. 역지사지. 네. 다음 지각 변동. 오. 동사무소. 오. 소. 소두한 소머리. 소머리국. 소머리 여기. 여기 여기. 소머리 소머리 오케이. 잠. 소. 야, 갑자기 정적인 기능이야. 국화빵 앙. 아? 에이! 아, 같은 팀이야, 우리! 에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국화빵 앙! 여러분, 빨리 판단해주세요. 국화빵 앙! 이거 말이 안 되긴 했어. 국회의원! 오.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뭐야? 원내대표 몰라요? 네. 당마다 그 원내대표라고 있어요. 네? 그 당의 그. 탈락! 원내대표 모른단 말이야? 아, 오케이, 네. 원내대표, 오케이, 원내대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인정. 표창 수여. 오, 잘한다. 오케이. 와우, 형 오늘 광주 갖고 갔네. 여수공원. 오호. 여수공원 오케이. 원 말이 되잖아. 어, 되지 말이 되지. 원. 원 다시 돌아왔다. 원. 오래. 원령공주. 원령공주. 네? 오케이. 네, 원령공주. 어. 월 할 때 그 월 아니야 월. 아, 원령공주. 월 월이에요. 그 월. 원이 월이? 아니라 월이에요. 원령공주예요. 원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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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드라마틱. 틱. 어. 어? 팀킬 했고요. 아, 아, 있어 있어요. 틱. 티키타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티키타카야. 아, 그래. 티키타카. 틱톡해요. 우리. 빰. 틱톡해요. 여러분, 틱톡해요 어때요? 틱톡해요 인정해줘. 틱톡해요 인정해줘. 틱톡해요. 사랑, 틱톡해요. 사랑, 사랑. 아, 알았어. 5초 더 드릴게요. 5, 4, 3, 2, 1. 사랑! 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틱, 틱. 이제 블랙인 물론 졌어요.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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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끝말잇기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댓글로 올려주셔서 저희에겐 15초가 늦게 보이기 때문에. 아, 뭐라고 올려줬어? 네. 뭐라고 했지? 뭐. 아, 아니네요. 네. 그냥 탈락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없죠, 여러분. 틱으로 시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먹방 진짜 하긴 하는 거죠? 네, 네. 해야 돼요. 좋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먹방은 무조건 키겠습니다. 좋아, 좋아. 저희들 그러면 에이스 먹방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한번 야심차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식을. 광주로 가자, 에이스! 가자!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와우. 네. 와, 그 광주 그 설빙 도대체 어디에요? 그 어, 시내 있어요, 시내. 캔모아 캔모아 있다면 캔모아. 아, 캔모아도 진짜 맛있어. 캔모아가 있다고요? 캔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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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 빵사람 안에 지금 조이스 캔모아 모르는 분들 있으세요? 아, 맞아. 혹시 캔모아 아시는 분 있어요? 와, 우리 할리필빵. 우리나이 때는 우리나이 때는 다 캔모아 알잖아. 생크림에다 찍어서 과일 빙수가 대박이야. 아, 빙수가 장난이죠. 과일 빙수 대박이야, 진짜 캔모아. 캔모아에서 옛날에 그 식빵. 나 순천에서 그 국빵 구워가지고 캔모아가 그 근혜가 있어 또. 맞아, 맞아. 아, 맞아. 캔모아 맛이 진짜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그 근혜 타면서 크림빵에 크림 무한리필 찍어 먹으면 그냥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캔모아 이후로 생긴 게 막 나무 그늘 카페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아, 캔모아 진짜 좋았는데. 아, 캔모아 먹방. 과일빙수 진짜. 지금 모른다는 분들도 있고,
같은 세대라는 분들도 있고. 아, 모르는 역시. 분들은 지금 최소 중학생이야. 이제 모르는 분들은 설빙 이런 거 다닐 때지. 아, 이제 아, 모르시는 분들은 00년생? 이제 지금 학생분들이거나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아, 아니구나. 00년생? 아니지. 아, 그 나이 갈 수 있구나.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 다 알지. 그렇지. 캔모아는 솔직히 빙수도 빙수지만 그 생크림의 무한리필 식빵이 그쵸. 뭐 거의 뭐 네 뭐. 알아서 슬프대요. 무식맨. 아니에요, 슬플 필요 없어요. 아니 슬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굉장히 신기하다. 슬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희? 저도 캔모아 아니야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한 5번 정도 갔는데 중학교 어? 2학년 올라가니까 다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병만이 될 때까지 된다. 네. 지금 고등학생들은 모르겠다. 그렇죠, 모릅니다. 아, 옛날에 참 세대 교체 이런 것도 참 많이 갔는데. 저도 모르나. 순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순천에 있었죠. 하나 있었어요. 하나? 네. 아. 은근히 순천 자꾸 무시하시는데 순천에 캔모아가 있어요? 순천 정말 있을 거 다 있었어요 여러분. 황금... 레스모아랑 지금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순천 황금백화점 알아요? 황금백화점? 레스모아 한정판?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또 이제 뭔가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네. BTS 선배님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찬이 오면은 네. 하기로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네, 아, 그렇죠. 네 명이서 어떤 커버를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걸 할지는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아, 좀 사랑의 총알. 아. 아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우리 빨리 광주로 가죠. 네. 아 빨리 갑시다. 안녕. 빨리 광주로 와서 나 상추 튀김도 한번 보고 싶고. 에 우리 초이들도 보고 설빙도 보고 그냥 한번 오케이 오케이. 도대체 그놈의 설빙 그놈의 설빙 아 설 설빙도 맛있는데 떡갈비도 네. 맛있어요. 아 떡갈비요? 네. 아 제가 설빙을 못 드렸는데 떡갈비. 광주는 사실 전라도는 진짜 음식 다 맛있죠. 그쵸? 너무 맛있죠. 댓글에 다 다들 못 본 척 해주신다고. 아 역시 아. 이렇게 또 마음이 깊고 착한 초이스. 거의 우리 초이스들 마음이 그냥 태평양이에요. 넓어 넓어. 한 명씩 클로즈업하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나? 여러분 이따가 광주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오랜만에 광주 왔다. 와우씨. 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광주 왔는데 정말 좋아요. 앞으로 광주, 광주 혹시 여러분 다 놀러 가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광주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광주를? 네. 동훈이 형, 경주는 가봤어요. 동훈이 형 가봤지? 왜 대답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지금 공주랑 까먹은인가요? 아니 순천도 가본 사람이 광주를 안 가봤대. 아 가봤어. 경기도 광주 가봤어. 경기도 광주. 아 거긴 저도 가봤죠. 아, 아, 네. 아 이제 곧 볼 거니까 한번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봐요. 안녕. 팬 사인회를 하다 보면은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런 질문에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세요. 힘들 때 그냥 보고 에이스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 땐 힘들어해도 됩니다.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너무 이렇게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은 막 엄청 그거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힘듦을 즐기세요. 즐긴다. 아, 그거보다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힘듦을 그 힘듦을 받아들이고 또 핸드폰도 충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들을 되게 책에서 많이 읽고 있는데 힘들 땐 힘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았죠? 저도 힘들어 같이 힘들어줄게요. 알았죠? 저희가 같이. 힘들어질 테니까 힘내요. 힘들어. 힘듦을 피하려고. 초이스 화이팅! 여러분 오늘 팬사인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사랑해요. 자 마무리해주세요. 자 에이스 그러면은 일단 광주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네. 이따 봐요. 안녕. 안녕. Get you with it. 아, 어, 인사해줘. 인사해줘.
지금까지. 너 자꾸 까먹을래 이런 거 자꾸? 어, 어 진짜. 왜. 자꾸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트룹 비어 히어로 에이스 감사합니다. 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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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룹